경주시 양남면 나리. 그러니까 월성원자력 주위에 사는 황국리입니다. 오늘 국회까지 돌연해 오셨는데 네. 원전 지역 주민들이 원하는 게 뭔지 다 말씀 좀 해주세요. 네. 원전이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고요. 그 안전이라는 걸, 법이라는 걸 자꾸 내세워서 주민들을 묶어두지 마세요. 무조건 법인, 우리는 법에 없으니까 주민들이 원하는 걸 해줄 수 없다. 주민들의 의견을 들을 수가 없다. 무조건 원전에 자기의 잣대에 우리 주민들을 묶어놓고 있단 말이에요. 우리 주민들은 병 들어가고 모든 이 재산권이나 모든 걸 행사할 수 없는 이런 곳에 살고 있는데 자기네들은 안전하고 법이 없다. 이런 얘기들이 자꾸 그것만 갖고 주민들한테 지금 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 말고 사람들이 서로 인간 대 인간으로서 원자력 사람들하고 선생을 하던 1호기를 가동시키면 안 됩니다. 왜 수명 다 된 1호기를 그 위험한 1호기를 가동을 안 하고 싶으십니까? 하나라도 자꾸 축소해 나가면서 주민들하고 깨끗하게 있는 원전이라도 잘 관리해야 되는데 지금 폐로도 먼저도 지금 요 핵을 여봉 갖고 나가다가 떨어뜨려가지고 5년이나 주민들 속였어요. 그런 얘기를 주민들이 몰라요. 어떻게 됐는지. 그러면서 어떻게 지역 주민들이 이거 신뢰를 얻기를 간절히 하소서 바랍니다. 신뢰를 얻을 수 없잖아요. 그리고 우리는 좀 깨끗한 곳에 살고 싶습니다. 정말. 원전이 없는 곳에서 30년을 우리는 살아서 몸이 병들 때를 보는고 정신적으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좀 더 나은 생활을 하고 싶습니다. 제대로 숨 쉬고 제대로 공기 좋은 곳에서 살고 싶습니다. 원전에 30년 사시면서 네. 지역 주민으로서 네. 제일 고통을 겪은 거 몇 가지 사례를 좀 말씀해. 이 지역에 이 암 환자들이 많단 말입니다. 그래서 삼중수소가 이게 나오는 게 뭐 삼중수소 우리는 용어조차도 몰랐어요. 그게 원전에서 그런 게 나온다고 우리 주민들한테 설명한 일도 없고 그런 게 뭐 어떻다는 얘기도 없거든요. 모든 이제 원자력가에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니까 집가는 자꾸 떨어지고요. 이 누가 이 뭐 재산을 뭐 사 돌 사람들이 없어요. 그 저희는 어쩌나 우리 집이 지금 여섯 식구가 살고 있습니다. 아들 딸 지금 손자 둘이 지금 여기 살고 있는데 우리 손자들 위해서 나가고 싶어요. 쉽지만 어떻게 우리 재산은 거기 그거밖에 뿐인데요. 나가려면 있어야 나갈 거 아닙니까. 집이라도 전세라도 얻을 돈인데 그거라도 매매가 되면 나가고 싶어요. 그렇지만 매매가 안 됩니다.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거기서 살면서 원자력 보고 그러면 우리가 원자력 우리가 이게 지금 이렇게 살아서 피해를 봤으니까 보상을 달라는 게 아니에요. 아니고 우리 재산을 원자력 이거를 수용을 해달라 이겁니다. 지금까지 30년을 이렇게 살았는 걸 뭐 많은 지역 주민들이 암 발병이 있었는데 네. 누가 암에 걸렸습니까? 제가요. 아 지금 말씀하시는 분이 네, 암 예. 발병이 됐습니까? 네, 암 2년 전에 갑상선 수술, 암 수술을 했습니다. 병원에 가서 지금 계속 검사를 하고 약은 이제 하루라도 약을 안 먹으면 안 됩니다. 그러면 조정을 약으로서 조정을 하고 6개월 만에 한 번씩, 3개월 만에, 1년에 한 번씩 병원에 가서 계속 추적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.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암도 걸리고 네. 재산권 행사도 못해서 네. 이사도 못 가는데 네. 과연 한수원에서는 네. 어떤 그 지원 혜택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? 지원 혜택이 없고요. 네. 이제 우리 재산권도 이렇고 우리 잊을 수 있게 해달라 이러면 자기네는 원자력 그 거리가 아니십니까? 네. 910m 거리 전에는 법적으로 그걸 잊을 수 있게 줄 법이 없다 이겁니다. 법이 없으니까 그걸 못 해주겠다 이거죠. 그럼 우리는 법에 매여서 그 위험한 곳에서 그렇게 계속 살아야 됩니다. 늘 한수원에서 그것뿐이거든요. 안전하다 이거죠. 삼중수소가 나오더라도 인체에 큰 엑스레이 하나 찍는 정도밖에 영향이 없다. 그러면 그 엑스레이가 좋지 않는 건데 그럼 우리 엑스레이를 일일이 350, 아까 제가 말씀한 350 씻고 살아야 됩니다. 그럼 해도 피해를 보고 사는 거 아닙니까? 지금 법이 없다 하셨는데 네. 오늘 오신 데가 법 만드는 데예요. 그 지역 국회의원이 누굽니까? 그러니까 지역 국회의원이 지금 정수성 씨라고 있습니다. 근데 왜 법을 안 만듭니까? 아, 그러니까요. 그분한테 한 말씀 해주세요. 왜 법을 안 만드는지. 아, 그렇죠. 이제 그 왜 안 네. 만드는지 이제 지금 그분도 한번 만나보려고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네. 결국은 네. 법은 국회에서 만드는 거고 네. 만들어주셔야 네. 되고 네. 또 자기 지역에 또 주민이니까 보호해줘야 되고 안 그렇습니까? 그런데 지금 정부에서는 지금 아무런 없습니다.
오늘 토론회장에 정수성 국회의원 왔습니까? 안 왔습니다. 안 온 이유가 뭡니까? 모르죠, 이제. 왜 안 오는지. 자기 지역 주민이 그러니까. 국회 토론을 하는데 얼굴도 안 비쳤다는 겁니까? 안 왔습니다, 제가. 정말 그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계시는데 네. 국민들한테 이 사정 좀 알려주세요. 우리 정말 이렇게 어려운 곳에 살고 있습니다. 국민들은 이 진짜 각박한 사정을 모르실 거예요. 왜? 그냥 전기만 생산하고 원자력은 안전하다는 것을 어마어마하게 홍보를 했기 때문에 그 안전한 곳에서 그냥 안전하게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몰라요.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어떻게 사는지를 국민들도 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이 우리가 살 수 있는 고통을 받는 거를 모든 분하고 같이 좀 공유를 했으면 좋겠어요. 왜 우리는 고통받고 살고 전기를 생산해가 안전한 곳으로 보내줘 그 사람들은 전기세를 적게 내고 살 수 있는데 우리는 왜 그런 목숨을 걸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해결할까? 월성 1호기 네. 폐쇄해야 된다는데 네. 오래됐죠. 지금 기한도 넘었고 네, 폐쇄해야 될 네. 주역 주민으로서 옆에서 보면서 왜 폐쇄를 해야 되는지 폐쇄해야 그거... 되죠. 지금 수명이 다 돼 있는데 그걸 하다가 큰 대형 사고라도 나면 우리는 원자력 그 자체는 자기네들이 원자력 자체가 안전해도 우리는 원자력 그 사람들 자체를 믿을 수가 없어요. 언제 거짓말을 해갖고 주민들을 속여왔기 때문에 그 사람 자체가 믿고 원자력은 안전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안전할 수가 없어요. 실수도 하고 너무 그렇지만 그거를 전부 다 주민들한테는 하나도 알려주지도 안 하고 어떤 조금 해도 조금 안전하다 법이 없다